나는요, 만일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서 그 자리에 앉고 그 사람을 여기다 불러다 세워서 설교시키는 사람이에요. 아주 우습게 보지 말아요. 난 미국과 러시아 가도 중국 가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빠져 잘나면 집구석에 자지 왜 여기 와서 자겠어요? 말이 거친 것 같아도 이거 거친 거 아니야. 내가 태권도 몇 단인 건 얘기를 안 했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렇게 순진하게 등신 바보는 여전하지만은요. 아주 남자는 배짱이야. 나는 남자 배짱이 문제가 아니에요. 간을 배밖에 뽑아놓고 사는 사람이야. 언제나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데 뭐가 무섭겠어요? 나는 사람 안면 안 봐요. 대통령요? 뭐 유명한 사람이 박사, 학사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나하고?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가 내려가요. 한번 어떤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자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볼펜을 가지고 쫓아 내려갔어요. 내가 옆에 감기도 몰고 자기네 입안에다 볼펜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자다가 한게 뭐가 입에 메이가 보니까 내가 옆에 앉았잖아. 어머 그러길래 볼펜 물고 계세요. 일어나요. 일어나더라고. 따라와요. 끌고 나왔어요. 여기 서서 설교하세요. 당신 노는 꼴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나. 내려가서 내가 아가리 벌리고. 보기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웃을지 모르지만은 이 자리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 도마 위에 고깃토막 같아요. 이래도 정죄를 받고 저래도 점수를 받고 판단받고 그러잖아. 일평생 발발 떨면서 오잖아요. 그날부터 그 교회 단골장 조는 사람이야.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자고 주기도만 하면 깨. 그때 얼마나 이가 누가 놀랬던지요. 잠이 그냥 달아나서 볼펜 하나 물고 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미리 경고하는 거요. 나는 한담 하에 내려가요. 남자 여자 없어요. 한 번은 설교하는데 목사님 뒤에 앉아서 옛날에는 그왜 쇠줄로 된 이렇게 되는 그 시계 많잖아. 내내 시계를 탁탁탁. 그 양반도 뭐 유명한 부흥가 가서 이러분 알면 다 바로 알아 이러보니 감리교 설교하고 있는데 하도 이래서 여 앞에 갔던 반 죽겠는데 뒷동네에 높은 사람이니 말도 못하고 참다 못해서 내가 너무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탁탁탁탁탁탁탁탁 설교하다 막 목사님한테 예 하면서 이래요. 그래서 내가 시계가 뭐라 그래요? 예? 시계가 뭐라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아, 예. 하나를 통해서 깨우치면 여럿이 다 은혜 받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거든. 예배 시간에 볼펜도 탁탁탁탁 하는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함부로 해서 되겠냐고. 비대면 예배하면서 집구석에 자빠져 누워서 껌쩍어쩍어 씹으면서 과일 갖다 먹으면서 작담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그게 무슨 예배요? 그게 내가 이 새벽 예배에 주일 예배에 이 교회 몇 분에 며칠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사람이고 책임지는 사람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집에 있는 거 그거 핑계하지 마세요. 귀하신 분 아니야.